광주시가 광주 군공항 이전 대상 후보지를 무안과 영암 등 네 곳으로 압축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기본조사와 1단계 정밀조사, 그리고 전문가 조사를 통한 용역 중간 평가 결과입니다. 광주시는 이들 대상지 네 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주민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중간 용역 결과 연행도 압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압축된 후보에 대해서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한가를 면밀히 좀 조사해서 국방부와 전남도 협의해서 7월부터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를 해볼 계획으로. 문제는 해당 대상지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전남도와 도우의 군공항 이전 반대 투기를 만나는 등 설득 작업을 벌였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군공항을 포함한 광주공항을 이전한 뒤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공약을 보면 공항 이전지에는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공항 부지에는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으로 계획된 광주 군공항 이전은 후보지 선정과 공고, 이전 지역 주민의 투표를 거쳐 유치 신청을 받아 이루어집니다. KBC 강동일입니다.